오늘의 선풀! 안녕하세요 친구들, 저는 장떡대입니다. 오늘 영상의 좋아요가 1000개가 넘으면 카카오푸치 등록과 구독과 좋아요 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핸드폰 피젯 스피너를 총 두 분께 드리는 이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공지사항 하나 전달해드리고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친구들에게 이색 장난감 소개해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변신 로봇이나 합체 로봇 위주로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 자, 그 이색 장난감들을 이번에는 로봇 장난감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제품들을 우리 친구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이색 장난감 첫 번째 시간! 뭔지 궁금하신가요? 와, 저는 이거를 뉴스에서 접했어요. 뉴스에서 이런 게 출시됐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검색을 해서 구매를 했는데요. 종류가 두 가지가 출시가 되었는데 먼저 온 제품을 오늘 소개를 해드리고요. 나머지 제품은 곧 도착을 하는데 그 제품은 이벤트 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빠밤! 보셨나요? 빠밤! 짠! 피젯 스피너인데 말이죠. 그냥 피젯 스피너가 아니고 여보세요? 전화가 가능한 핸드폰입니다. 아쉬운 점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피젯 스피너 인기가 내려갔죠? 좀 내려간 게 아니고 많이 내려갔죠? 저는 아직 피젯 스피너가 좀 몇 개 있기는 한데 새로운 제품 특이해서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자, 뒤에 보시면 이 제품의 이름은 A10이라는 이름의 핸드폰입니다. 네, 핑거 로테이트 더 폰 듀얼 스탠다이 뭐 이렇게 써 있네요. 네, 13인치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8기가 메모리 카드가 들어가는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출시가 된 거거든요. 동그랗게 생긴 거는 인도에서 출시가 된 것 같고 요거는 중국에서 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이로폰 이렇게 써 있네요. 바로 열어가지고 한번 작동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죠? 다 빼고 달랑 요것만 왔습니다. 안에 원래 여기에 충전기랑 요런 게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설명서도 없고요, 충전기도 없고요. 요거 하나만 있네요. 일단 요것만 보면은 그냥 핸드폰 모양 장난감 피젯 스피너로 보입니다. 그죠? 일단 피젯 스피너가 잘 돌아가는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정말 좋게 나온 피젯 스피너들에 비해서는 조금 잘 돌아가는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금방 멈추네요. 네, 오래 돌지는 못합니다. 오, 굉장히 조그맣고 귀엽게 생겼습니다. 오, 일반 옛날 핸드폰들처럼 버튼이 잘 눌립니다. 터치는 아니고요, 버튼식입니다. 자, 한번 바로 켜보도록 하죠. 대박. 자, 보시는 바와 같이 피젯 스피너로 출시된 핸드폰입니다. 시간이랑 요거 날짜가 맞지가 않은데요. 이거는 이따가 조절을 해보도록 하고, 아까 박스에 보시면은 듀얼 심이라고 써 있었죠. 그래가지고 유심이 두 개 들어가는 건가요? 보시면은 여기 위쪽을 열면 이건 제가 넣어놓은 건데 보면은 넣는 곳이 세 개가 있어요. 자, 이 핸드폰이 보면은 카메라도 찍을 수 있고 동영상도 찍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노래도 들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 기능들을 사용을 하려면 요게 메모리 카드를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메모리 카드가 이거 넣는 거 맞나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핸드폰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요거를 넣어봤는데 인식이 안 되더라고요.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식이 되면은 여기에 이제 인식이 됐다고 뜨는데 지금 인식이 안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배터리 용량 나와 있고요.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배터리 용량 굉장히 작습니다. 핵폭탄급. 그냥 몇 번 사용하면은 바로 꺼지는 그런 핸드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피젯 스피너 용 간단하게 전화 한 통 할 수 있는 그런 휴대기기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충전은 여기 보시면은 밑에 뭐 일반 충전 선 이용해 가지고 충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기능들을 자세하게 또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OK 버튼을 누르면 풀어주고요. 여기에도 락이 걸려 있습니다. 락을 풀어준 다음에 OK 버튼을 누르면은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일단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조금 어둡게 조절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에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자, 일단 첫 번째로 콜 로그스 이렇게 써있네요. 이게 뭐죠? 아, 이거는 이제 전화 기록인가요? 그죠? 통화 기록. 그 다음에 메시지 보낼 수 있고, 메시지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 온 것도 없고 보낸 것도 없고, 메시지 작성 누르면은 네, 이렇게 번호 입력하고 설정에서 한글은 없습니다. 뭐 영어랑 프랑스어랑 중국어랑 뭐 인도 뭐 요런 거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작성을 해서 보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심카드가 없어서 통화랑 그 다음에 그 통화 기능이나 이제 보내는 기능들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컨텐츠? 여기 뭐 없다고 나오네요. 이거는 뭐 무슨 기능인지 모르겠고요. 이 옆에는 마이 파일, 저장한 파일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당연히 없겠죠. 네, 멀티미디어를 누르면은 이제 여기에 이미지에 사진이 저장이 되고요.
DV의 동영상 파일인가요? 이거 DV 파일도 저장이 돼 있고요. 어, 카메라죠? 오! 여러분 보시나요? 자, 비디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심도 없고 메모리 카드도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유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런 거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기능 FM 라디오 플레이를 언제쯤 노래죠? 자, 그 다음에 사운드 레코더. 네, 이제 녹음도 할 수 있는. 야, 거의 웬만한 기능들, 핸드폰에서 사용하는 거의 웬만한 기능들은 여기에, 와, 이 조그만 기계 다 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 핸드폰하고 크기 비교되시나요? 네, 와, 장난 아니죠? 크기 차이가 엄청나죠? 자, 그리고 한번 또 나머지 기능들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카메라 기능. 이야, OK 버튼을 누르면 찰칵 들리시나요? 메모리 카드가 없기 때문에 찍을 수는 없는데 이거 근데 화소수가 장난이 아니에요. 약 한 90년, 2000년대 시대에 쓰던 핸드폰 카메라 그 정도 성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있으나 마나한 기능이죠. 요런 걸로 찍으면은 진짜 얼굴 완전 뽀샷이 얼짱으로 나옵니다. 고등학교 때 이걸로 핸드폰 찍어서 인터넷에 올렸더니 누가 저한테 그랬어요. 비닮았다고. 넘어가고요. 동영상 기능도 됩니다. 이제 음악 파일을 넣으면 오디오 기능도 있는데 파일이 없기 때문에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을 해서 다양한 또 프로그램들을 또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캘린더는 여기 있네요. 캘린더를 이용을 해서 이제 날짜를 조절을 할 수가 있죠. 요거는 이제 알람 기능인 것 같고, 프로파일 뭐 이렇게 되게. 오, 노멀 뭐죠? 사일런트 뭐죠? 뭔 기능이죠, 여기는? 자, 다음 이제 세팅 기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팅 기능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홀스 라이트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콜 세팅, 폰 세팅, 디스플레이, 시그널리, 그다음에 커넥션 발음만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인터넷 기능도 있는데 이게 안타까운 점이 와이파이가 안 돼요. 그래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개통이 되지 않는 한 있으나 마나한 기능이다. 페이스북도 있어요. 어플리케이션에 보면은 페이스북도 자동으로 깔려 있어요. 오, 여기 알람은 여기 들었네. 블루투스 기능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오, 이거, 아, 이게 알림이 아니네, 그죠? 알람이 아니네요. 소리. 아, 조용히 하라고. 어허. 이걸로 바꿔야죠. 소리 나죠? 020 땡땡땡땡땡땡땡땡 통화. 네, 심이 없다고 나오네요. 이거 진짜 개통 한번 시켜보고 싶다, 그죠? 얼마나 도는지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죠? 뭐죠? 이거 뭐죠? 들고 찍어야 됩니다. 들고 돌려야 좀 오래 돌더라고요. 자, 오늘은 우리 친구들에게 핸드폰 PJ 스피너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양한 PJ 스피너들이 출시가 되었고 앞으로도 다양한 또 PJ 스피너들이 속속들이 출시가 될 텐데요. 하지만 인기가 끝났죠. 이거 좀 빨리 출시됐으면 진짜 대박 났을 텐데, 그죠? 이제야 출시가 되어가지고 저도 이거 하나밖에 안 샀고요. 그 다음에 팔자 모양으로 생긴 PJ 스피너가, 핸드폰 PJ 스피너가 또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거는 좀 늦게 도착을 하네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벤트는 요 핸드폰 PJ 스피너가 아닌 그 이중난로 돼 있는 핸드폰 PJ 스피너, 기능이 똑같은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 이미지는 띄워놓을 테니까 확인을 하시고 오늘 이벤트도 많이 참여해주시고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멋있는 BJ 스피너 개통하고 싶진 않네요, 사실.